엄마네 집에는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술은 뭐다 좋아하죠. 저부터. 다 좋아하지. 예, 나도 저부터. 좋아해. 예, 저부터 좋아요.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거야? 누가 좋아하는 거야?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,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가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안 해? 뭐가? 술을 좋아하는 또 뭔가. 술 좋아하는 누가? 엄마 몸에? 예, 그래서 잘 받는 것 같아요, 그게. 술 좋아하는 사람, 잘 받는 사람이 있다고? 예.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뭔가 딱 이게 들어오면, 그다음부터 그냥 내다 달려요. 내다 달려요? 예. 맨날 며칠을 내다 달려? 어우, 괜찮아요. 그래도 그, 뭔가 이렇게 지켜준 것 같고,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. 나는 겪어보지를 않아서 나는 모르겠어, 아, 그거를. 왜요? 선생님도 이렇게 점을 보시니까 딱 저를 보면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없으세요? 나는 술신이 없어서 모르겠어. 저는 술신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하시니까. 술신이 딱 들어와서 저는 술 먹을 때만큼은 제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신이 먹는 것 같아요. 그 신이 먹는 것 같아? 예. 헐. 그냥 엄마가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요, 아니에요. 저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어요, 그건. 아니야, 사람하고 사람이 먹는 거잖아. 아유, 사람이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죽죠. 근데 신이 저를 딱 받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고. 그런 신이 아, 어딨어? 있어요, 엄마 저한테는. 미쳤어? 아우, 엄마 정신 나간 사람 같아. 아우, 아니에요. 무슨 그런 게 어딨어, 엄마?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먹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먹으면 죽겠죠. 근데 뭔가가 나 저를 딱 든든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. 환장하겠네, 진짜.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. 그 뭐. 신을 잘 모셔야 되니까 이제 왜냐면 계속 이게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와? 술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, 제가 또. 그러면 계속 신이 들어와? 잘 받들어야 되지. 또그 신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저는. 뭘 중요해, 중요하기는. 그래서 여쭤보러 온 거예요, 사실은. 뭘? 이 신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되나, 어떻게 해야 되나. 저도. 뭘 어떻게 모셔? 아, 잘 먹어야 되니까. 그럼 매일 먹어. 예, 매일 먹어요, 먹기는. 죽을 때까지 먹어봐, 그럼. 아주 멀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가려면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려면 이 신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쭤보러 온 거예요. 뭘 신을 모셔, 엄마. 그런 신이 아, 술신 어딨어. 저한테는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. 뭐가? 나는 지금 날까지 살면서 그런 걸 엄마한테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야. 진짜요? 예. 네. 아닌데. 엄마는 그런 걸 어디서 들었어?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마셔본 결과 그리고 주위에서 제정신 아니면 그렇게 못 먹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 아니면 못 먹죠.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탁 훈시셔서 받쳐주지 않는 이상 그 먹을 수 사람이 없다. 먹는 거야, 사람이. 뭘, 뭐 말도 사람의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. 힘으로서는 저도 어쩔 때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. 엄마가 간이 좋은가 보지. 간이 튼튼한가 보지. 그거는 또 제가 안 해봤어요, 간 검사를 또. 엄마가 튼튼하니까 그렇지. 무슨 신이 들어와,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. 무슨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.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마시다 보니까 이게 그제 힘으로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니야, 무슨. 그래서 어떻게 제가 뭐그 선생님처럼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, 어떤 무슨 건지 신내림을 받아? 그 여쭤보려고 엄마, 저는. 그러면 신내림 받아서 여기 저거, 신당 차려가지고, 술 먹는 신만 모셔놓고, 매일같이 술 먹고서 매일같이 헤헤헤 하고서 살으려고? 술 먹는 신 모신다고 막 맨날 할렐루야 하고 이러진 않지 않나요?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. 엄마가 엄마 정신으로 헬레레 해서 맨날, 맨날 공원 다니면서, 머리 꽂고 다니고, 맨날 신은 미쳤냐? 누가 됐든지 간에 제가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막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뭘 하니까. 잘못이야? 모시기는 그런 신이 어딨어? 누가 그랬어? 데리고 와. 아니야, 없어. 없어, 아, 엄마. 있어요. 선생님, 잘좀 봐주세요, 저 좀. 없다고, 진짜. 아닌데. 진짜 없다고. 엄마 저, 이걸 전보러 온 거야? 예, 저는. 꼭 궁금해가지고. 뭐가 궁금한데? 저한테 꼭 들어온 신이 있는 것 같아서. 없어. 어떻게 확신하세요, 없다고. 내가 확실하니까. 난 제대로 신을 받았으니까. 엄마는 제대로 신을 안 받았고. 받으러 왔잖아요, 선생님. 그래서 정신 넉 나간 소리 하고 있어. 없어.
없다고. 정신 차려, 아줌마. 이걸로 전보 다니지 마. 쪽팔린 거야.